예, 이번 시간에는 14번 문제입니다.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그랬죠. 그러면은 판매하기 위하여 도저히 조건으로 선택된 상품 그랬습니다. 판매하기 위하여 도저히 조건으로 선택된 상품, 이거는 아직 판매 안 된 거잖아. 그죠? 내 거, 그죠? 계약금 받아서는 이러지 않으면 이것도 내 거죠. 위탁 판매를 위해 적성한 거, 이것도 내 거죠. 판매하기 위하여 선적인 조건, 우리가, 부산항에서 이미 판매된 거잖아, 그죠? 그거는 뭐죠? 예, 요거는 제외죠. 판매되어 있으니까. 시용 상품, 내 거 아니? 내 거죠, 그죠? 포함. 다음, 15번입니다, 그죠? 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계산하면은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예. 감모와 평가 손실, 우리 이제 재고자산이죠, 그죠? 그 보시면은 장부상 보세요. 장부. 장부에는 800개고 한 개당 단가는 2,500원이다, 그죠? 얼마가 되죠? 200만 원이죠. 그리고 실지 수량, 실지, 그죠? 실지는 750개고 단가가 2,500원이니까 187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예상 시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여기 이제 시가죠. 그죠? 단위 단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 판매 가격은 2,300원이고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빼야 되죠. 300배면 한 개당 시가 2,000원이죠. 그죠? 750개니까 150만 원 되겠네요. 이 자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죠? 장부와 실지와 시가 나와 있죠. 그럼 장부와 실지 차이 여기 얼마? 10만 5천 원이죠. 이거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있죠. 37만 5천 원은 무슨 손실? 평가 손실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감모 손실 얼마냐? 12만 5천 원이고, 평가 손실은 요게 되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예, 16번. 저가주의, 소매 재고법으로 재고자를 평가에 의하여 원가율을 계산할 때, 인상과 인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한 문제 봤죠, 그죠? 우리가 평균법은 인상, 인하는 포함해야 된다. 포함한다는 것은 인상은 플러스, 인하는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가법은 인하는 제외. 인하만 제외입니다. 인하만 제외. 1번 정답. 17번. 예. 매출한 거잖아, 그죠? 이 기말, 이거 아주 지금 문제가. 지금 기말 상품이 얼마냐 나왔습니다. 예. 상품 1과 2와 3이 있는데, 지금 원가와 시가 주어졌죠, 그죠? 순실은 같이. 3만원, 4만원, 5만원 짜리입니다. 3만원이고, 4만원이고, 5만원이죠. 시가는 얼마죠? 2만원, 3만원, 6만원이네, 그죠? 2만원, 3만원, 6만원입니다. 그죠? 이때 기말 얼마냐? 이거 무슨, 뭐죠? 그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항목별, 그죠? 저가법. 아시죠? 이 저가법은 항목별로 평가한다. 그죠? 항목별. 예. 요게 원칙이죠. 원칙,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유사 품목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면은 홍옥, 뭐 인도, 부사 있잖아. 이렇게 비슷한 거 유사 품종일 때는 고기는 묶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알겠죠? 그 이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 조별 기조이라 해요. 조별. 요거는 유사 품목일 때 조별 할 수 있죠. 예외로. 원칙은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사, 홍옥, 뭐 인도 같은 사과다 이거죠, 그죠? 그런 유사 품종일 때는 이걸 이래 구분하지 말고 묶어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 한다? 조별. 그 외에는 전부 따로따로 해라.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이걸 합계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합계하면 얼마죠? 12만 원이잖아, 그죠? 이거 합계하면 11만 원이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렇게. 정말에서 총액 기준. 요거는 하지 마세요.
요게 이론 문제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원칙을 정의합니다. 보세요. 그, 지금 문제를 보니까 유사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걸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걸 해라. 항목별 따로따로. 따로따로 저가부. 따로따로, 그죠? 저가,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이다. 이거죠. 기말은 이거니까 얼마? 10만 원이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건 뭐죠? 평가 손익 얼마고 무엇입니다. 평가 손익을 물을 때는 3만 원짜리가 2만 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만 원 내렸죠? 4만 원짜리가 3만 원 되면 또 만 원 내렸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5만 원짜리가 6만 원 된 게 아니고 5만 원짜리가 5만 원 된 거잖아.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저가법이니까. 둘 중에 적은 쪽으로 평가한다 그랬으니까 5만 원짜리가 5만 원 되었다. 이건 제로죠. 결과적으로 뭐죠? 손실은 얼마? 2만 원. 지금 뭘 묻습니까? 기말 물으니까 정답 얼마? 10만 원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18번. 전통적 소매, 밑줄 치세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저가 기준이 전통적 방법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해결처리잖아요. 그게 낮은 쪽을 합니다. 저가주의를 합니다. 기말 조사는 평가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원가와 매가다. 예, 기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왜 구해야 되는, 이쪽은 나와 있죠. 그죠? 매가 쪽에. 자, 보시니까. 4만 원에다가 25만 원 더 하고, 그죠? 인상 플러스 인하, 아, 치수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 보시면은 기초 재고가 4만 원이고 매입이 25만 원입니다. 그죠? 그 인상에서 빼야 되니까 인상분 만 원이다. 그죠? 30만 원이죠. 그죠? 인하분 4천 원 빼고 매출 20만 원이 9만 원 되겠네. 그죠? 이게 9만 원이다. 이겁니다. 9만 원이고, 그럼 이쪽을 보세요. 이쪽. 원가와 매가 쪽. 지금 원가 쪽이 얼마죠? 24만 원이죠. 그죠? 여기 24만 원. 매가 쪽은 지금 저가법이라고 그래요. 저가법은 뭐를 제외한다? 그죠. 인하를 제외한다 그랬죠. 그죠. 인하, 제외. 평균법은 인상, 인하를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인상은 더하고 인하는 빼야 되는데, 저가법은 인하분을 제외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4만 원에다가 매입 25만 원에다가 인상 만 원이고, 인하는 제외하니까 30만 원 되죠. 매가는 30만 원이다. 30만 원에 24만 원. 몇 프로? 80%. 그잖아, 그죠? 이것도 80%다, 이거죠. 8, 9, 72, 7만 2천 원. 정답. 아시겠죠? 매출원가 물으면 이게 매출원가잖아. 그죠? 매출원가. 아시겠죠? 그죠? 뭘 묻습니까? 기말 물으니까 정답 이거다. 7만 2천 원이죠. 19번 이동 평균법이네, 그죠? 예. 자, 기초재고가 300개 있습니다. 300개에 단가가 200원이죠. 자, 같이 풀어봅시다. 예, 6만원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입 300개, 그리고 이거 얼마? 300원이네. 그죠? 9만원이죠. 이걸 더하니까 600개가 나왔네. 그죠? 15만원입니다. 250원. 그죠? 예, 해서. 다음, 매출 200개다. 그죠? 매출 200개 빼고 나면 얼마? 400개죠? 400개. 그죠? 그러면은, 이 5만 원, 10만 원 남죠, 그죠? 요게 200개 한 5만 원이잖아, 그죠? 10만 원. 그리고 단가 250원이고, 됐죠, 그죠? 예, 다음에, 또 사왔습니다. 200개 사왔네, 그죠? 얼마짜리죠? 400원짜리. 8만 원. 그럼 요게 600개가 되네, 그죠? 600개에 18만 원은 단가 얼마? 300원이죠? 다음에 팔았습니다. 300개 팔았다가 빼기 300개. 빼고 나면 얼마? 300개 남았네. 그죠? 300개 얼마짜리? 9만원. 다 9만원이잖아. 그죠? 기말 재고는 9만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20번. 평가 방법 중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대체 원가에 가장. 대체 원가, 현행은 같은 말입니다. 시가를 말해야 돼. 시가와. 기말 요소는 먼저 사온 거 먼저 팔다 보면은 기말에 남는 건 최근에 돌아온 거잖아. 그죠? 선입, 선출법. 다음, 21번 문제.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자, 그것도, 문제 풀다 보면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왜냐면 복합된 문제. 알겠죠? 믹스된 문제입니다. 예.
외상, 매입금, 기말 잔액이 얼마인가 묻고 있죠. 바로 이 문제다, 그죠? 매입 채무. 여러분들은 외상, 매입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예. 우리는 매입 채무를 그 왔잖아, 그죠? 요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이게 기초, 그죠? 기초가 되고, 그죠? 요거는 기말, 요거는 직업, 그리고 요거는 외상, 매입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기초 외상 매입금은 40만 원이고, 다음에 기중의 지급액은 110만 원이죠. 되자, 그죠? 이걸 지금 무섭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걸 바로 안 주어지죠.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구하는 방법이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죠? 상품 계정이 나와 있잖아, 그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안 주어지죠. 바로 주어지면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상품 계정에 우리가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매입과 매출과 이익이 있다, 그죠?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예, 보세요. 기초 상품은 50만 원, 기말은 70만 원입니다. 기초는 50만 원이고 기말은 70만 원이죠. 다음에 매출은 150만 원입니다. 매출은 150만 원이고 여기에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몇 프로? 30%네, 그죠? 150만원에 30%는 45만원이죠. 그럼 이금액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합계가 220만원입니다. 95만원 빼니까 125만원. 이 금액이 이익이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하나 만약에 주어졌다. 여기에서 단서가 주어지죠. 이렇게. 현금 매입이 있었다. 그죠? 50만원. 그럼 이 125만 원 중에서 그죠? 현금적으로 사는 게 50만 원이다. 나머지 70만 원은 외상 매입. 요거는 외상 매입이니까 요게 70만 원 들어가야 되죠. 75만 원.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총 매입 이제 말하면 우리가 매입 금액의 전체 금액이고 그중에 현금 매입이 있다. 현금적으로 사 왔다. 나머지 요걸 외상 매입이잖아. 항상.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끝났네. 165만 원에서 이 165만원에서 이제, 그죠? 요 110만원 빼니까 55만원 되겠습니다. 정답. 답이죠. 그죠? 55만원 답이다. 4번 답입니다. 22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예, 뭐, 세무사 기출 문제네.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예. 예. 선입에 의한 기말 재고의 매출 이익과 실사법에 의한 이익. 이거는 이제 우리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죠? 선입 선출법에 의한 계속 기록법이나 실사법은 결과가 항상 같아집니다. 결과가 똑같다. 뭐 100의 100은 같아지니까 차이는 뭐 제로죠. 그죠? 답은 제로입니다. 1번. 아, 2번. 아니, 3번이네. 그죠? 제로. 자, 이때 우리가 이익을 묻습니다. 이익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죠. 만약에 이 방법이 다르다. 하나는 선입선출법이고 하나는 뭐 이동평균법 하면 두 개를 둘 다 해봐야 되죠. 그죠? 아시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뭐가 되죠? 이익이다. 다음 23번. 묻는 말이 뭡니까? 예. 수정 전에 매입 채무 잔액이 50만 있었는데, 결산 조정 결과, 다음 서에 알았다. 올바른 매입 채무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50만 있었다. 이겁니다. 원래 50만 원 매입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사항이 누락되었다. 그죠? 1번. 운송 중인 A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선적기 조건으로 선적을 완료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았죠? 1월 10일에 받았지만 12월 말에 선적기 조건 선적됐잖아. 그죠? 이것도 내 거 된 거죠. 돈 안 줬죠. 빚이 늘어났잖아. 그죠? 외상값. 2번 운송 중에 실종된 B상품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죠? 선적지 조건인데 12월 20일날 선적이 완료됐네. 그죠? 물건은 크레임을 제기했지만 일단은 물건은 내 거 된 거잖아. 그죠? 이것도 외상값이죠? 8만 원도 마찬가지 외상되면 불어난 거잖아. 그죠?
크레임 하는 거는 국제 간의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3번, 운송 중인 C 상품이 있었는데 도착지 조건인데 선적이 완료됐다. 그런데 이거는 도착이 조건입니다. 1월 5일날 도착, 이거는 내 거 아니죠, 그죠? 제외.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죠? 68만원 되겠네, 그죠? 다음에 24번, 간평 문제네, 그죠? 다음 사항이 우리 제보자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감액할 저 얼마냐, 뺄 거 얼마고 묻잖아, 지금 문제가. 묻는 말 잘 보셔야 돼, 그죠? 묻는 말, 뺄 거. 그럼, 타회사에 판매를 위탁한 사람 매가가 7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익이 붙어 있다. 몇 프로? 40%. 빼야죠. 얼마? 2,800원. 그죠? 두 번째, 시상품 2,500원, 원가는 2,000원. 이익이 얼마 붙어 있다? 500원. 이것도 빼야 되겠네. 판매하여 운송해 상품 6,000원에 도착이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이 조건인데, 판매하여 운송 조건인데 도착이 조건이잖아. 이거는 내 거죠. 이거는 내 거니까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수타, 내가 부탁받은 상품, 이건 내 거 아니죠? 빼야죠. 그럼 얼마? 뺄 거 얼마? 7,300원이다. 25번, 물가가 상승할 때 맞는 거, 비용, 법인세는 선이 총후니까. 정답 1번.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죠? 말하면은, 우리가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선이 총후. 매출원가와 현금원은 거기는 반대가 되죠. 그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26번 문제. 자, 결국 뭘 묻죠? 보니까 기말에 도난으로 간접세 상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도난 손실 못 내, 그죠? 예. 이, 지금 현재 요 뒷문제는 모두 뭐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기출 문제들인데, 뭐, 거의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결국 기말 재고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그리고 빼고나면 얼마죠? 이익이 되죠, 그죠? 이게 다 대입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기초 재고는 110만 원이다. 이게 110만 원이고, 예. 지금 보니까, 예. 일단은 보세요. 장부상 보니까 매입이 얼마죠? 440만원, 매입 운임 10만원 더 해야죠. 450만원이죠. 매입하는 20만원 빼야 되겠네요. 그죠? 430만원입니다. 됐죠? 그 다음 매출 보세요. 600만원에서 판매한 수수료, 판매비용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매출 할만 빼면 되겠네요. 그죠? 580만원 되고. 80만원이고, 예. 그리고 매출 이익률은 30% 그랬습니다. 여기에 30%. 얼마? 174만 원이죠. 그럼 이거면 나오잖아, 그죠? 기말, 그렇죠? 계산하니까 110만 원에다가 하니까 134만 원 나왔네, 그죠? 기말. 그럼 여기서 이제, 거의 지금 보면은, 기말의 이게 장부잖아, 그죠? 이게 장부인데, 이걸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가 있더라? 120만 있더라 이거잖아, 그죠? 얼마 차이 생겼습니까? 14만원 손실이다 이거죠. 정답 14만원. 아시겠죠? 그런 문제 아니죠, 그죠? 예. 27번 27번 문제도 기말 재고 파괴 창고에 보관인 상품이 일부가 분실됐다. 그 분실된 상품 구해보세요. 마찬가지죠, 그죠? 기말 재고 구하면 된다, 그죠? 예.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기말 재고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해보자, 이거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는 45만 원입니다. 그죠? 다음 매출액은 450만 원이죠. 이 금액이 450만 원이다. 그죠? 다음 매입액이 지금 현재 보니까 기말 현재 미착 상품 5만원 포함해서 380만원 있죠, 그죠? 그래 아직 도착 안 했다, 그죠? 이거는 도착 안 했으니까 뭐죠? 제외다, 그죠? 지금 뭐죠?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분실되었으니까 아직 운송 중에 있는 거는 우리 창고에 지금 아예 안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375만원 있겠다, 그죠?
왠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매출 이익률은 20% 그랬습니다. 여기 20%는 90만 원이죠. 자, 그럼 기말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죠? 예. 이금이 얼마 나오죠? 375만 원에다가 420만 원, 510만 원, 60만 원 나오네, 그죠? 이게 장부잖아, 그죠? 장부는 60만 원인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장부는 요새 실지 조사해 보니까 얼마가 있죠? 50만 원이죠? 예, 이게 50만 원이 있더라? 얼마 부족하죠? 10만 원 부족하다, 이겁니다. 정답, 10만 원 정답. 28번 문제. 화재가 발생하여 보호했던 상품이 4만 7천만 원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 화재보험에 26만 원 보험금을 보상받게 되었다. 이익 받느냐 손해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말 재고가 소실되었으니까 소실금액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예. 일단은 한번 보세요. 그럼 문제를 보니까 이익률 나와있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이익률이다. 그죠? 이 티켓 좀 그대로 그려보겠죠. 기초, 그죠? 기말이고 매입, 매출 빼고 나면 이익이죠. 그죠? 자, 보세요. 기초는 40만 원입니다. 다음에 매입액이 얼마죠? 80만 원 있고 여기 80만 원이죠. 매출 얼마? 12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매출 이익률은 25% 그랬습니다. 여기에 25% 이거잖아. 그죠? 30만 원이다. 그럼 이게 지금 150만 원에서 빼는 거 얼마? 이게 30만 원이잖아. 150만 원이니까. 그죠? 자, 이제 묻는 말 보세요. 지금 화재가 발생하여 보유하던 상품 중에 4만 7천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 그죠? 그러면은 4만 7천 남아있으니까, 여기 지금 4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불탄 게 얼마? 25만 3천 여기 소실됐죠. 25만 3천이 불타버렸는데, 내 보험 얼마 받았습니까? 26만 원 받았죠, 그죠? 그러면 25만 3천 원인데 26만 원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잖아. 7천 원 더 받았죠. 이익이 생겼다, 그죠? 1번 보험 차익. 아시겠죠, 그죠? 29번. 영업을 개시한, 예. D회사 매출액의 20%의 매출 이익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해왔는데, 다음 같이 평가되었다. 이때, 저가법으로 평가한다면, 기말 재무상 계산할 재무상 가액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취득 원가와 시가, 저가법이라는 거는 원가와 시가 중에서 낮은 쪽입니다. 그죠? 1년도 보세요. 취득 원가 시면 갔죠. 그죠? 그러면 12만 원이고, 2년도는 둘 중에 낮은 쪽입니다. 얼마? 14만 원이고, 3년도는 둘 중에 낮은 쪽, 취득 원가와 순실은 가 중에 낮은 쪽 13만 원. 정답 5번. 아셨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예, 보세요. 그 30번 문제는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면 실사결과 재고수량을 100개로 파악했다. 10월 31일에 장부상 상품 재고 얼마고 묻습니다. 결국은 뭐죠? 기말 재고 얼마냐 문제잖아요. 그죠? 무슨 법?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보세요. 100개가 들어왔죠. 100개에서 잘 보세요. 100개인데 다음에 또 300개 들어왔습니다. 그죠? 300개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로 N이 나왔죠. 그죠? 값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36만 원 중에 3만 원 깎았으니까 33만 원이죠. 그죠? 단가 얼마죠? 그렇죠. 1100원. 요거는 1000원짜리. 요거는 얼마? 1100원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12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36만원에서 애누리 300원 깎아, 3만원 깎았으니까 1100원. 아시죠? 여기서 350개 팔았다. 100개 팔고 250개 팔았다. 50개 남아있죠. 그죠? 얼마짜리가? 1100원짜리가. 그리고 50개 또 사왔다. 그죠? 예, 사왔는데 얼마짜리 사왔습니까? 1300원짜리 사왔다. 그럼 얼마고 묻네? 5500. 그죠? 아니죠. 3개 5만 5천 원이고, 요 얼마? 6만 5천 원. 요거 더하면 얼마고, 그죠? 12만 원이겠네. 그죠? 예. 그래서 이상. 이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를, 예, 알아보는 것까지, 30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어떻습니까? 뭐, 재고 자산 전부 이 털 안에 다 들어오잖아. 그죠? 정말에서 T계정, 그리고 선입하고 이동평균법. 그죠? 총평균법, 또 하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리고 기타 크기 비교 아니면 포항과 제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끝내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자산 아시겠죠? 그죠? 유형자산에 대해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